백인 벗어나야겠다. 자. 야! 야, 요루루! 무슨 일이야? 너 어제 내가 1분 안에 톡 답장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? 나 어제 숙제하느라 피곤해서 잠들었어. 내가 만만해? 어? 왜 어제 답장 무시하냐고! 아, 옆반 혜진이 부를까? 아니. 아, 진짜 미안해. 내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항상 폰 보고 다녀라. 아, 진짜, 이야! 어이없어. 미안해. 어? 너 그건 뭐냐? 네이키네? 새로 샀냐? 잘됐다. 나 입을 거 없었는데, 그거 나 하나만 빌려줘. 미안한데 이거 내 거 아니라서. 아니, 누가 그냥 달래? 오늘만 입고 돌려준다고. 아니, 지금 날씨 안 보여? 나 오늘 이렇게 추울지도 모르고 안 챙겼다고. 근데 진짜 미안해. 이거 안 돼. 진짜 이거 내 거 아니라서 그래. 어? 아니, 말하는 거 봐. 말투 완전 열나 이 없어. 그리고 네가 친구도 없는데 뭘 네 거가 아니야. 그럼 뭐 훔쳤냐? 어? 어디 뭐 쓰레기통에서 주웠어? 내 길에? 아니 이거 오늘 추워서 우리 오빠 거 잠깐 입은 거야. 거짓말 치지만 네 친오빠 없잖아. 네가 무슨 친오빠가 있어? 아니야, 나 친오빠 있어. 아이, 구라치지 말고 빌려달라고. 응? 니네 오빠도 여기 학교 다녀? 응. 아, 그래? 야, 너 2학년 훈이 오빠 알아? 그 오빠 불러가지고 니네 오빠도 그냥 확 때려버리라고 해버린다. 훈이 오빠가 3학년 선배들이랑도 친하고 나도 2, 3학년 선배들 오빠 맘먹으면 다 부르지 않은데 그래도 네이키 안 빌려줄 거야? 그러면 내일 꼭 돌려줘. 진짜 내 거 아니라서. 이거 빨리 내놓으라고. 빨리 줘. 가져가. 잘 쓸게. 고마워. 잘 입을게. 내일이면 돌려주는 거지. 생각해보고. 꼭 돌려줘, 오빠. 오빠, 엄마가 과일 갖다 줄래. 야, 내 패딩은? 그거 친구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어. 에? 너 그거 뺏긴 거 아니야? 아니야!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! 괴롭힘 받는 거 같은데? 내가 괴롭힘을 받든 아니든 오빠가 뭔 상관이야, 오빠네 너? 내가 괴롭힘을 받아도 아무것도 못 해줄 거잖아! 진짜, 씨. 저기 윤희야. 아, 왜? 오빠가 그 패딩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. 불려주면 안 될까? 아, 뭐래? 휴일로 어이없어. 아, 내가 말했지. 아, 내가 아는 오빠들 싹 부르면 네 오빠랑 니랑 밟아버린다고 했냐, 아니냐? 어? 아니, 오빠가 돌려받으러 우리 반으로 온대. 아, 짜증나게! 진짜, 씨. 오라고 하면, 올 거면 오라고 해봐. 야, 너네 복도에 모여있지 마. 예약감 조성하지 마. 어이! 흩어져. 어이! 야, 그래, 너냐? 너 일로 와봐. 뭐야? 일로 와봐. 아, 뭐야, 이 돼지는! 아, 진짜 짜증나게 일로 오라 말아야 네 오빠야?
뭐 오빠냐고 완전 진짜 찐따같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얼 흥분하지 왜요? 말고 욕하지 말고 얼 동생 너 잘못 없어? 뭐야 어? 진짜 패딩 하루 불려 입고 그냥 주려고 했다니까요? 어이 그래서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? 하 짜증나 진짜 누구는 오빠 없는 줄 아나 모르는 줄 알아? 나도 아는 오빠 있어 나도 부를 거야 앞에 돼지 기다려봐요 어, 오빠 나 견등 유은지 어이없어 아니 우리 반 여자애가 친오빠를 불렀는데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잖아 누구냐고? 몰라 그냥 찐따야 응 아 빨리 와서 처리해줘 응 알았어 오빠 야 진짜 니네 둘은 진짜 뒤졌다 우리 학교 전산의 주먹 3학년 4반 준식이 오빠 알죠? 그 오빠 지금 오거든요? 누군 빼가 없는 줄 알아요? 어 그래 그래 뭐 일반식이든 준식이든 다 불러봐 아이씨 야 누가 우리 겸둥이 윤지 괴롭혔어 아? 오빠! 야. 오빠 저 돼지 쟤 진짜 저 돼지 완전 짜증나 진짜 야 리아야 니가 여긴 어쩐 일이냐? 아씨 우리 동생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내가 찾아온 거지 어이 동생 잘못 없어? 그래? 아유 아 얘 내 친한 동생인데 아유 내 동생이 좀 많이 선 넘었네 오빠 뭐해? 야 너 몰라? 야 너 공이 대장 리아를 몰라? 아씨 내가 뺑 믿고 너무 나대지 말랬잖아 씨. 야 니네 오빠가 대장이야? 야 준식아 내가 누구냐? 당연히 우리 대장이지 아유 우리 윤지가 아유 잘못한 것 같다 야 뭐해 니 우리 학교 대장도 몰라? 씨. 왜?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윤리야 미안 그래 그러니까 오빠 거라 했을 때 믿었어야지 그리고 평소에 좀 까불짓 좀 마 뭐? 뭐라고 했냐 너 지금 기어 오르냐? 어이 깨꼬리 조용히 해 위화감 조성하지 마 사과 똑바로 못해? 미안해 요래 평소에 괴롭힌 것도 있으니 정말 미안해 사과 그렇게 하지 마 사과하는 법 못 배웠어? 미안감 조성하지 말고 저기 저쪽까지 손 들고 서있어 빨리 손 들어 빨리 씨 뭐하는 거야 손 똑바로 들어 다신 까부지 말고 세상엔 너보다 강한 사람이 많다 앞으로 말하니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참지 말고 오빠 잘 말해 야 열나 어이없어 왜 연락이 안 돼? 미안 그리고 미안한데 저기 저번에 빌린 틴트 언제 돌려줄 거야? 야 누가 훔친대? 하루만 더 빌릴게 응? 그럼 우리 이, 오빠 누군지 알지? 잘 좀 하다 나 알았어 그래서 그 오빠가 나한테 이상 아파 야! 아. 너 뭐야! 너 누나 똑바로 안 뜨고 다녀? 아 미안해 아 나도 바쁜 일 있어가지고 야 미안하면 다야? 사과해 뭐 그따구로 해! 열나 어이없어! 야, 너 뭐 좀 있어? 너 백 있어? 너 뭔데? 아니, 백? 아니, 백 많지! 너, 니 백 누군데? 아, 불러봐! 없을 것 같은데! 이 쪼만한... 진짜 열나 어이없어, 멸치 같은 게! 야, 너 딱 기다려!
아 오빠 빨리 와. 어떤 애가 나 또 괴롭혀. 아 진짜. 어이 어이 모이지 마 너네. 위화감 조성하지 마. 어이씨. 어이 동생. 아 오빠. 아, 우리 귀여운 동생을 괴롭히면 못 써. 아, 그러면 안 돼. 아, 너냐? 내 동생 괴롭힌 놈이? 아 선배. 얘가 먼저 욕했어요. 야 내가 언제 욕을 했어. 네가 먼저 부딪혔잖아. 아, 네가 먼저 짜증 냈잖아. 그리고 어이 어이 동생. 네. 위화감 조성하지 마. 아니 그런 게 선배 그런 게 아니라. 오호 위화감 조성하지 마. 얘가 아니라 얘가 백 부르고 막 그런다잖아요. 진짜 괜히 없다 너. 네가 먼저 부딪혀놓고 똑바로 사고도 안 해놓고 누구 탓을 해 진짜 너. 진짜 어이없다. 선배 어쨌든 저는 사과 못합니다. 동생 위화감 조성하지 말고 사과해. 선배님 우리 학교 졸업생 전설의 주먹 구구대장 지석 선배 아시죠? 네가 뭔데 그 선배 이름을 들먹거리냐? 제 친형이에요. 하하하하하! 뭐? 전설의 성우 장선비가 이런 우연이? 하하하하! 아 미안하다. 내가 잘못했고 다음부터 동생 관리 잘할게. 야 요루루 빨리 사과드려. 아 오빠! 겉 떨어지기 뭐하는 거야! 빨리 빨리!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조심해 쪼꼬미. 운 좋은 줄 알아라. 진짜 짜증나. 진짜 열나 어이없어. 선배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야, 백 믿고 나대지 마. 구구대장 장지석 선배는 전설의 선배님이라고. 야, 너네도 위화감 조성하지 마. 야, 너도. 아, 연락 없어.